안녕하세요. 뉴스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사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은 은퇴를 하신 후에 현재 부부가 여행을 다니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느끼시고 왜 여행을 가시는지, 여행을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오래 전에 오셔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은퇴를 하신 다음에 겪는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 내용에서 구독자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날보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날이 더 많아진 지 오래. 요즘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만으로 행복했던 추억을 더듬으면서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어지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젊은 날의 시간은 일 속에 묻혀 살기 바빴지만 공휴일을 이용한 여행을 틈틈이 하면서 이주 저주에 있는 이름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삶의 여유를 즐겼다고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국에서 오는 형제, 친척이나 친구들이 오면 남편이 드라이브하고 저는 먹거리를 싸가지고 1박 또는 2박 3일 함께 여행 동반을 하곤 했지요. 많은 시간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간 곳을 기억해서 나열해 본다면 나이아가라 15번, 퀘벡 4번, 워싱턴과 룰레이 동굴 6번, 버지니아 비치와 체스픽 23마일 다리 6번, 햄스테이트 화이트 마운틴을 4번 등등 그 밖에 여행지는 거의 섭렵을 했다고 할까요? 대부분 여행을 다닌 곳은 여행사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그중 가장 운전을 기기 하여 갔다 왔던 스모크 마운틴은 장장 22시간, 2박 3일, 그 중에 1박은 무박을 갔다 오기도 했지요. 뉴욕을 떠나 인디애나 주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여행을 다닌다는 것이 힘들지만 토요일 저녁에 집에 오면 저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잠을 잡니다. 새벽까지 준비한 여행 장비와 아이스박스를 싣고 새벽에 떠납니다. 가는 동안 저는 쪽 잠을 자기도 하고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갑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다 보면서 새벽 일출을 보는 그 기분은 아마도 느껴보지 못한 분은 모르실 겁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여행길의 분위기는 힘들고 다시는 안 올 거라면서 싸우면서 다니던 여행길이기도 했답니다. 워낙에 운전을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번갈아 운전을 하면서 다 적어볼 수 없는 여러 곳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대륙 횡단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본 곳도 있지만 남편의 고집으로 본인이 운전하면서 가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답니다. 2007년 비즈니스를 은퇴하고 떠난 플로리다 키웨스트 여행을 다녀온 후가 장거리 여행이 되고 그 후에는 코스타리카와 서부 여행을 했습니다. 서부 여행 티켓은 노래자랑 대상으로 받은 거였지요. 기억에 남는 겨울 여행 중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빌려 스키장 여행 가서 눈 위에서 하얀 쌀밥과 육개장, 떡볶이, 오뎅을 만들어 먹었던 여행도 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한국에 가서도 렌트를 했지요. 확 트인 미국 도로와는 달리 좁고 복잡한 길이지만 산세가 좋고 아기자기한 모양과 맛집 투어를 하는 여행이라서 그 또한 매력이 있지요. 가게 된다면 이젠 섬 투어를 할까 합니다. TV를 보면서 낙점해둔 섬들을 돌아보고 싶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원하는 대륙 횡단이 남아있습니다. 올 가을쯤 떠나려 했었는데 계획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새로운 것을 보고 나면 새로운 충전에 생활의 충전이 되고 또 다음 여행지를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30년 동안 틈틈이 다녀온 곳을 세워보니 꽤 되더라고요. 아마 그 덕분에 마음의 넉넉함과 정신적인 여유가 이번 이 사태를 방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행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가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서 어디든 훌쩍 떠났다 오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이 구독자 분께서는 2007년에 은퇴를 하셨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은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은퇴를 하신 다음에 13년이니까 연세를 대략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70대, 아무리 못하셔도 70대 정도가 넘으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 여행이라는 부분이 70대가 넘으시면 사실 밤 운전도 힘들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또 부부애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여행을 22시간이나 하실 수도 있고 또 미 대륙횡단이라는 생각 젊은 사람들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대륙횡단의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고 부부에서의 여행의 계획에 대한 일치도 사실 굉장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 한국에 살면서 로망이라고 그러죠. 은퇴 후에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제는 돈 좀 조금 여유롭게 벌어놓으면 두런두런 여행이나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닐 때에 막상 여행을 하고자 하는 시기가 오면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고 내 다리가 남의 다리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들 합니다. 여행도 젊을 때 가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곤 하죠. 여행이라는 게 마음만큼 몸이 따라줘야지만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분께서는 미국에서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고 은퇴를 하신 지도 벌써 17년이 되셨는데 이러한 사태, 지금의 우리 사태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어려운 사태에서도 마음속에 긍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표본이라는 게 있죠. 나의 멘토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 거야. 나도 저들의 인생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들 사는 거 참 부럽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구독자 분께서 보여주신 어떤 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멘토, 우리들의 본받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환경은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있습니다. 마음마저도 피폐해 질 수 있고 때로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약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 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살면서 우리의 표본이 되고 우리가 갖고 싶은 미래의 모습에 주변 분이 있으실 때에는 나름대로 용기와 긍정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보내주신 구독자 분께서 연세가 70대가 이후이신 분이신데 나이아가라 15번 그리고도 전 미국 대륙횡단을 자동차 운전으로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용기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내드릴 만큼 열정적이신 모습에도 박수를 또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힘든 과정에 있어서 오늘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이 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질투도 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고 당장 하루하루가 지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보다 긍정적이고 슬픔이 많으신 분들보다 웃음이 많으신 분들을 곁에 두고 있으면 내 마음마저도 진취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내용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은 과연 이들의 부부의 모습과 어떤 부분으로 향후 달라져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가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주 보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얘기이죠. 자 오늘 영상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부부가 또 오래 사시고 건강 유지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연세가 되셔도 전국일주 대륙회행단을 계획하고 계시는 이 열정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본받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미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밑에 보시면 알람 설정도 있습니다. 항상 놓치지 마시고 알람 설정 하셔서 영상 들으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자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밑에 구독자 사연 보내주실 이메일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원하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잘못된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의 환호와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 굉장히 힘듭니다. 세계 각주의 이민 생활도 힘들겠죠.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힐링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